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아직은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많이 회복하고 이렇게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럼 공지드렸던 대로 알루미늄에 도금을 해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강력한 산소 친화력 때문에 도금 밀착성이 떨어져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금이 안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전처리 공정에서 진케이트라는 2단 아연 치환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연을 입히고 방리 후에 다시 아연을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사용해서 진케이트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며칠 전에 알루미늄 합금에 도금을 해놓은 것입니다. 알루미늄 종류에 따라 진케이트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만 다를 뿐 모든 종류의 알루미늄 합금에 같은 방법이 적용됩니다. 알루미늄은 아노다이징, 즉 양극산화 처리가 되어 있는 것과 아닌 것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산화피막은 부도체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통전 테스트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산화피막은 공기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데 양극산화를 통해 생성된 산화피막은 더 치밀하고 두껍습니다. 참고로 알루미늄 컬러는 산화피막에 금속 염료를 침투시키고 봉공 처리한 것입니다. 이 알루미늄은 양극산화 처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얇은 산화피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산화 유무를 떠나 진케이트 처리 전에는 산화피막 제거가 필요합니다. 우선 도금을 하기 전에 진케이트 처리에 사용할 아연산염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아연산염 제조 방법은 수산화나트륨과 산화아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산화아연은 흰색의 가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과 산화아연의 구입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았습니다. 아연산염을 만들 작은 용기를 준비해줍니다. 작은 주사기로 물 5ml를 용기에 넣어줍니다. 참고로 이 물은 그냥 수돗물입니다. 저울을 사용하여 2.5g의 수산화나트륨을 계량해줍니다. 50%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만들 것입니다. 개인 안전 장비인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을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은 용해될 때 발열 반응이 있어서 얇은 플라스틱 용기를 우그러뜨릴 만큼 뜨거워집니다. 얇은 용기를 사용하신다면 저처럼 하시고 조금씩 녹여주셔야 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은 강 알칼리로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매우 위험한 물질로 영구적인 조직의 손상 및 영구적인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인 안전장비 반드시 착용하시고 급하지 않게 천천히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화아연을 약 0.7g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많이 넣어도 다 섞이지 않으니 1g 이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연은 염기와 반응할 때 수소 발생과 함께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만 산화아연과 수산화나트륨을 반응하면 곧바로 아연산염이 만들어집니다. 잘 섞어준 다음 이대로 잠시 놔두고 다음 작업을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연은 내산성이 없어서 산성 도금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구리 도금액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만들 거라서 약 400ml의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전해질 용액을 만들기 위해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은 테이블 스푼 하나 정도면 됩니다. 구리선을 두 개 준비합니다. 각각의 구리선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 전압은 12V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1시간 반 정도 놔두겠습니다. 약 48분이 지났습니다. 현재 도금액은 pH가 중성에 가까운 상태라서 구리 이온이 슬러지 형태로 떠 있습니다. 플러스 극의 구리선을 꺼내보면 수돗물의 미네랄 성분이 흰색 침전물이 되어 들러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증류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냥 수돗물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구리선을 닦아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우선 식초로 pH를 조금 낮춰서 둥둥 떠있는 이온 슬러지들을 다 녹이겠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징케이트 처리 과정에서 질산 대신 사용할 것입니다. 아세트산에 의해 산성 상태로 pH가 낮아져서 도금액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더 맑아집니다. 이제 pH를 높여서 알카리로 만들겠습니다. 이건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가 들어가면 pH는 높아지고 색상도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이킹소다는 아세트산과 만나면 거품이 일어나서 도금액의 온도를 높이기 전에 베이킹소다를 먼저 조금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화학반응은 온도가 높으면 더 격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잔의 콜라가 생각나는 소리입니다. 도금액 색상도 점점 파란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거품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베이킹소다를 또 넣어줍니다. 거품도 많이 줄었으니 도금액 온도를 높이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라서 중탕 방식으로 온도를 높이겠습니다. 도금액 온도가 20도를 넘으면 도금액 색상이 파란색이 될 때까지 베이킹소다를 조금씩 계속 넣어줍니다. 온도계로 50도가 넘지 않도록 체크해줍니다. pH 측정은 pH 미터가 정확하지만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사용해서 색상 변화를 관찰해 주셔도 됩니다. 이 알칼리 구리 도금액은 점점 맑아지면서 투명한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넣기 전과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알루미늄의 전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알루미늄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자연적으로도 산화피막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양극산화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산화피막을 제거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벗겨내는 방법과 수산화 나트륨 등의 화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가능한 둘 다 해주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파포질 후 남은 불순물 제거와 탈취 작업은 아세톤이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리적 제거만 하고 도금해 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즉시 산화피막을 생성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작업해야 합니다.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아연산염을 알루미늄에 도포해 주겠습니다. 빠짐없이 골고루 도포해 주시고 도금할 면적이 넓을 때는 나일론 재질의 인조모 붓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천연모 재질의 붓은 털이 녹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연산염 처리는 침지 방식이 더 낫지만 이렇게 바르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 바른 후에는 약 1분에서 5분가량 방치해 주는데 합금에 따라 방치 시간은 달라집니다. 아연산염을 발라준 부분을 보면 회색의 아연이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아연산염 처리는 끝났고 이제 아연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우선 찬물에 헹궈줍니다. 아연층 제거는 질산 대신 식초를 사용하겠습니다. 식초에 약 4-5분 정도 담가 놓으면 됩니다. 화학 반응은 낮은 온도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따뜻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달군 쇠를 식초에 담가 온도를 높여도 됩니다. 4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찬물에 헹궈주고 2차 아연산염 처리를 하겠습니다. 2차 아연산염 처리도 1차와 마찬가지로 꼼꼼히 발라주고 1분에서 5분 정도 방치한 다음 찬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합금에 따라 방치 시간은 다르며 1차에서 아연이 입혀진 정도를 확인하여 상황에 따라 반복 처리하셔도 됩니다. 징케이트 처리를 하는 동안에 도금액도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도금액 온도를 측정해서 25도에서 50도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현재 도금액 온도는 37도입니다. 구리선에 플러스극을 연결해줍니다. 플러스극이 도금할 소재를 둘러싸야 고르게 도금되지만 그냥 하나만 사용하겠습니다. 알루미늄에 마이너스극을 연결해주고 3V 전압으로 도금을 시작합니다. 1차 도금 시간은 약 7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플러스극이 한쪽에만 있어서 알루미늄 방향을 구리선 쪽으로 돌려주면서 도금을 해야 합니다. 도금한 지 4분이 지났고 어떤지 보겠습니다. 일단 구리는 잘 달라붙은 걸로 보입니다. 도금액은 베이킹소다를 좀 더 넣어서 pH를 더 높여줘야 할 듯 합니다. 일단은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차 도금한 지 7분 정도 지났습니다. 2차 도금을 하기 전에 깨끗하게 닦아서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도금만 해준 상태에서 광을 내고 아세톤으로 닦고 있습니다. 초반 사포질이 약간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진케이트 처리를 한 번 더 하고 2차 도금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속 구리는 수산화 틀에 용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도금에서 구리가 도금되지 않았던 부분의 진케이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도금까지만 하겠습니다. 도금 시간을 10분 이상 3차 정도까지 도금하면 두꺼운 구리 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도금을 끝내고 광을 내보겠습니다. 1차 도금 후에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 2차 도금까지 한 상태는 좋습니다. 도금 시간을 짧게 해서 두껍게 구리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도금 자체는 잘 되었습니다. 구리 도금은 주로 다른 도금의 하지 도금으로 사용합니다. 구리는 변색과 녹청이 발생하기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코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밌는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구리 도금층 아래에는 아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을 가하면 아연이 구리층으로 확산되어 아연과 구리의 표면 합금이 생성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합금이 바로 황동입니다. 열을 가할 때는 100도 이상으로 몇 초만 열을 줘야 합니다. 한 곳에 오래 불꽃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전 광택을 낸 상태이고 아연량이 적어서 색상 차이는 별로 없지만 열을 가해서 아연량이 약간 부족한 황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구리보다는 부식에 강합니다. 황동으로 만들지 않은 구리 도금과 비교해보면 색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알루미늄에 도금을 하기 위해서 아연산염과 알칼리 구리 도금액을 만들고 진케이트 처리와 구리 도금, 열을 이용한 아연 확산으로 황동 변환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알루미늄 합금에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시면 되고 아연산염으로 진케이트 처리하는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1차 구리 도금 후에 광택을 내보시고 도금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 상태 그대로 진케이트 처리 다시 하고 2차 도금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구리 도금을 하지 도금으로 사용한다면 황동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DIY 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